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여보세요?" "예? 그게 사실입니까? 전기톱이랑 얼음만 있으면 물고기 300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와이 미치다. 이게 가능한 게가? 그거 아니다. 허터 바교! 저번에 한번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자, 여러분, 제가 물고기를 롯나게 많이 잡는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물고기를 혼자 롯나게 많이 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 바로 안녕하세요, 청여러분입니다. 문어크 등장. 자, 오늘 청여러분님이랑 제가 보시면은 아주 꽝꽝 얼었습니다. 청여러분님이 얼음 밑에 통발을 설치해 두시고 보이시죠? 밑에서 뭐야, 여기 너무 많이 깨져 있는데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여기." "어, 좋습니다. 뭐 빠지면 리지는 거고." "저쪽에 물고기들 지금 팔딱팔딱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얼음 뭘로 깨요, 근데?" "엔진톱으로 깹니다." "엔진톱. 여러분, 여기 보이는 무시무시한 톱으로다가 얼음을 개 썰어버린 다음에 통발을 꺼내면 아주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톱으로 깨보도록 할게요." "지금 왜 여기서 절을 하고 있어요?" "대박 많이 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고기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얼음을 좀 깨놓고 아래 빵구를 들면 물이 좀 올라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잡은 고기를 넣는 거죠. 해병대 나오셨다고. 근데 왜 수영을 못 하신다고 하시죠?" "물에서 잠들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할까요?" "네." 이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파면 될까요?" "네, 그렇게 계속 파시면 돼요. 빵꾸 날 때까지. 스텝이 마이클 잭슨 피스." "기본이 했다고." 제가 할까요?" "예." 와, 진짜 미끄럽다. 엘사 같아요. 여기 꽉 차겠죠? 꽉 찰 것 같아요. 와, 그만큼 잡혀요, 근데? 네. 보통 한 몇백 마리 잡힌다고 보시면 되나요? 한 300마리! 나비. 자, 여러분, 저 전기톱으로 이제 뚫어버릴 겁니다. 제가 아니고요. 위험한 거는 어부님이 하실 거예요. 조심하세요! 야, 이게 진짜 라사 사브라이네. 이야, 근데 저 안으로 물고기들이 안 도망가나요? 구멍이 조금해서 안 잡을 거예요. 구멍이 좀 커 보이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곧 있으면 얼죠? 팔오는 막 하면서 이제 얼을 거예요. 물고기 슬러시 해 먹으면 딱 됐나. 여기다가 이제 잡은 어류들을 넣을게요. 자, 지금 포천 민물고기 살인마. 혹시 주변도 쫙 잘 깨지나요? 지금 엄청 금이 많이 가죠. 혼자 지금 구명조끼 입으셨는데? 저 혼자 살라고. 여러분, 저 없거든요, 지금. 자, 여러분, 이제 한번 구멍을 내보도록 할게요. 이야. 와, 멋있다, 멋있다. 와. 괜찮으세요? 지금 얼굴이 만신창이신데.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야지. 와, 너무 예쁘게 자르셨. 와, 이걸 어떻게 건져내죠? 전보다 훨씬 두꺼워졌는데? 와, 진짜요? 와, 이 얼음 두께입니다. 얼음 두께. 여기 얼음 사는 곳은 없어요? 하나 조금이라도 벌어야죠. 이제 여기를 뺐으니까 저기도 뚫어야 돼요. 아, 이렇게 두 개를 뚫어가지고 하나를 털려면 두 개를 빵꾸내야 되는데 그거 제가 하면 좀 위험하겠죠? 여기요. 나성 나성. 여러분, 나머지 하나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 튀는 거 보이시죠? 형아, 어머니 다리 언거 보이세요? 죄송해요, 어머니. 다 됐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두꺼워, 너무 두꺼워. 와, 이거 얼음 두께 미쳤다. 30cm 되겠다. 안 되겠다.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좀 쉬셔도 됩니다. 지금 영하 20도인데 땀은 태령사수촌이세요. 이거 벌써 얼었어요. 야, 자, 여기 안에 닷을 넣고. 오오오. 입수까지 할 뻔했네요, 저희. 아, 이 통발을 닷으로 먼저 올린 다음에 이거를 풀어주고 저기서 측근에 올려야 돼요. 이제 고기를 건지는 건가요? 오, 보통 이 작업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한 번이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좀 근데 오래 놔뒀어요. 한 2주 정도. 2주나요? 야, 여러분, 벌써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작아? 2주 동안 했는데. 어머니. 먹고 못 살겠다. 그래도 많은데요? 일부러 적은 데 먼저 한 거예요. 역시 기대치를 지금 낮춰놓고 그래도 10마리는 넘으니까 여러분 뭐 요리하고 이런 거 충분한데 다음이 정말 기대되네요. 야, 얘 진짜 얼음고기다, 얼음고기. 아까 만들었던 어창에다가 이렇게도 바로 풀어볼게요. 들어가 이래, 얘기들아. 야, 좋아 좋아. 이거 그냥 키우시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다음 통발 가면은 꽉 채울 수 있나요? 지금보다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럼 다음 통발로 렛츠고. 괜히 리라를 했네. 이거 어제 산 건데. 아, 이 반대편으로 줄을 당기면서 통발을 펴주는 거구나. 이런 거 혹시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위에서 오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키스하는 법 책에서 본 느낌이네요.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누가 게임해요? 약간 게임 효과음 비싼 거 났죠? 얼음 어는 소리래요, 이게. 아. 근데 저는 못 믿겠어요. 근데 깨지는 거예요. 좋겠다, 혼자 구명조끼 입고 계셔요. 자, 여러분, 다음 목적지 바로 뚫어버릴게요. 라사 사브라이! 와, 여러분, 뒤에 물 튀는 거 보세요. 저 물 맞으면 유튜브 가겠네. 좀 누워 계세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무서워가지고. 와, 진짜 소리 크게 난다. 금 간 거 같은데, 여기? 금 같다고요?
오! 무슨 하시죠? 네, 맞아 죽어도 유튜브는 찍어야죠. 여기는 아까보다 좀 많을 거예요. 한 4주 놓으셨나요? 2주 되는 것 같은데. 2주? 역시 기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 주시는군요. 이야, 이게 진짜 소리 크게 난다. 여러분, 이거는 들렸을 것 같은데? 계속 나는데 이게. 우와, 진짜 크게 난다, 여기. 자, 여러분, 이렇게 줄 밖으로 빼두고. 아, 여긴가요? 지금 안에 저기 통발이 있거든요? 자, 고기들은 지금 이쪽에 있다고, 안 보이는데요? 고기들 다 밑에 모여있어요. 아,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 거다 라사 사브라임! 뒤로 갈게요. 죄송해요, 시청자분들. 안 들리시죠? 네. 이번에는 삼각형으로 하셨네요. 역시 미대 출신답게. 아, 힘들었어요. 정확히 2등변 삼각형으로. 자, 여러분, 다스로 다시 통발을 건져 올려볼게요. 자, 과연. 보인다, 보인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리고, 맞네요. 이야. 고기가 진짜 좋은 고기들이에요, 이게. 이게 참마자예요, 다 참마자. 아, 어죽했을 때. 네, 맞아, 그죠? 맞아. 그때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 관련했는데 참마자 맛만 나더라고요. 와, 그래도 이거 한 3, 40마리 될 것 같아요, 그죠? 많아요, 여기. 저기가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또 있나요? 다음에 제가 진짜 전기톱 배워올게요. 진짜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조금만 살려줘.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건져올린 고기를 여기다 넣고. 이야, 많다. 자, 요거 다시 어창으로 갖다 놓으면 되죠. 제가 택배할게요. 여러분, 어창에 다시 넣을게요. 이야, 저번에는 꺼내자마자 죽었는데 여기 보관해두니까 진짜 계속 살아있네요. 겨울에는 고기들이 잘 안 죽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얘네 거의 다 지금 참마자죠? 네, 거의 참마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였어? 얼음. 이게 피렘이에요, 피렘이. 엄청 크다. 저희가 아는 피렘이랑 완전 크기가 다르네요. 네, 여기는 커요, 좀. 와, 진짜 크다. 얘 죽었나? 아, 죽은 건 먹어야죠. 다음 뚫는 곳에 훨씬 더 많나요?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요? 여러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포인트 나왔어, 사브라이! 여러분, 또 하나 뚫었습니다. 갈수록 네모가 작아지는 거. 항상 이제 청년변화를 찍을 때 마지막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루트를 짜시는 거죠? 맞아요. 아,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마지막 나왔어, 사브라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마지막으로. 마스크 벗으면 수염 좀 자라셨을 것 같은데. 아래로 보내버릴게요. 그쵸. 오케이. 진짜 바로바로 얼어버린 게 신기하다. 통발 낚시. 이거 왜 잡혔지? 잡았던 것 중에 제일 큰데요. 자,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많아야 되는데. 와! 이야! 이야! 진짜 많다. 와! 야, 이거 100마리 되겠다. 고기가 더 커요, 저기보다. 그니까요. 고기 사이즈도 다르고. 와, 여러분, 역시 청년분이면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다 시동 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버려버려. 와! 진짜 많다. 와! 갈견이에요. 갈견이 맛있나요? 아, 이것도 맛있어요. 아. 얼음치 살려줘야 되는데. 일단 얼음치 않으면 저희 나와서 바로 경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알겠어요. 얘 진짜 눈에 딱 보이네요, 여러분. 이게 네. 얼음치인데 천연기념물이라서 무조건 바로 놔줘야 돼요. 모래무지 있어요. 모래무지. 야, 저번에 모래무지 먹었을 때 진짜 맛있더라고요, 얘가. 이것도 살려주고, 조그마니까. 붕어인가요? 네, 붕어. 잘 가. 됐습니다. 자, 이거 바로 택배 갈게요. 자, 이거 오바댕이는데. 이야, 미쳤다. 저기 빠가살이네, 빠가살이. 자, 여러분, 이게 빠가살이라고. 동작에. 동작이라고 하는 건데, 또 그 다음 설명 없나요? 이거는 지금 원래 안 잡히는 거거든요. 동면하는 어종이라. 지금 안 잡히고, 동면하는 어종입니다. 앵무새. 얘를 안 살려줬네? 얘 뭐예요? 죽은 애야. 나도 천연기념 물인 줄 알았네. 자, 여러분, 지금 가득 채웠습니다. 이거는 오바됐다. 한 200마리 넘겠다, 이거. 와.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동 제대로 했어요. 다음에 제가 꼭 이거 배워올게요. 아, 너무 항상 혼자 하시니까 좀 위험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래기들 지금 바로 들고. 자, 어부님의 앞마당에서 얘를 어떻게 먹을 거냐. 보쌈을 김치에 말아서 먹잖아요. 근데 저는 저래기들을 튀겨가지고 통으로 그냥 김치에 말아가지고 한번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카메라맨님? 여기 침 많이 튀는 거 보여요? 어쩌라고 봐주실게요. 자, 바로 갈게요. 렛츠고. 자, 여러분, 썸네일 좀 찍을게요. 어때요? 록 같아요? 이거 많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청년분이 매날 잡아온 물고기를 다 이쪽에 지금 해놨거든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 10마리 정도만 딱 해서 맛있게 추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래기들을 지금 종류별로 한번 꺼내볼게요. 한 10마리 정도면 되겠죠? 5마리씩 딱 해가지고. 저 3마리 먹고 7마리. 민물고기를 안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약간 제가 해산물 싫어하는 느낌인데. 이게 피렘이죠. 예. 너무 크지 않은 애기들을 할게요. 왜냐면 이게 민물고기들이 장가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뼈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해가지고 그냥 김치에 싹 말아서 추배를 해버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종류를 몰라서 앞부터 채울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두고 지금 모래무지 찾고 있는데 모래무지가 커다란 녀석들밖에 없어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딱이다, 딱이다. 둘, 넷, 여섯, 여덟, 9마리. 달견이. 달견이까지. 딱 10마리입니다. 저거 보인다. 2마리 더. 오케이. 딱 12마리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손질해볼게요. 이거는 후식이고, 잉어 저게 이제 먹는 거죠, 저희가? 드실래? 진짜로. 아니요.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제 물고기 손질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냥 대가린다고 내장 따면 끝이죠? 머리채도 먹는데. 머리채 먹는 것도 괜찮은데요? 결정. 아, 긴장됐죠. 옆에서 선수가 보고 있으니까.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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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삭. 배를.
모래무지의 손질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죠? 망했죠 지금. 살릴 수 있어요. 그냥 쭉 밀어버려요. 오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없어야죠. 와 여러분 내장이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얘네는 지느러미 안 따도 되나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버려버려. 자 이렇게 땄는데 저는 할 거 다 끝났습니다. 제가 있어요. 제가. 아, 저도 잘 못해서. 아니요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 달라요. 지금 보세요. 다르죠? 아 머리를 잡아야 되는구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솔직히 답답하셨죠? 제가 하려고 했어요. 이게 사실 창영부님이 다 계획이 있습니다. 라텍스를 주셨잖아요. 미끄럽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안 해가지고 이거 손질을. 누가 하죠? 엄마가. 엄마가 해요? 너 이제 오늘 엄마들이 그거 많이 먹어요. 옛날에 청여부님이랑 찍은 거 그거 노란 다치 먹었거든요. 혹시 엄마들이 때문에 노란 다치 먹었는데 혹시. 여러분 이건 납자루라고 하는 건데 애완용으로 좀 많이 키우죠. 이게 피렴이죠? 네 그 피렴. 야 진짜 크다 이 피렴이가. 보통 피렴이면 한 요 정도 생각하는데 얘는 거의 한 두 배 세 배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무지가 주둥이를 이렇게 벌리고 이걸로 땅바닥에 이렇게 쪽쪽 키스 이렇게 쫙쫙쫙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랑 롯나 비비면서 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대요. 이게 살이 많아요. 아 모래무지가요? 네. 다 살이에요 추대에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손질이 다 끝났는데 이거 한번 쫙 씻어줄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쫙 물로 씻고 잉어 우려낸 물로 씻고 있습니다. 지금 가루를 두 개 준비해 주셨는데 다른 가루인가요? 이거는 반죽 만들고 고기를 묻힌 다음에 반죽 넣고 아, 한 번 더? 네. 아. 엄마가 알려줬어요. 이 청계랑 그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러머니가 주신 거 1,000원 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워터야 조조조조조조조조 오 딱 좋네. 아 딱 걸쭉하게 그죠? 너무 걸쭉해. 좀 더 넣을까요? 근데 딱이에요 딱. 자 그럼 여기 넣을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달달. 근데 얼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오, 신기하다. 영하 몇 도인가요 여기? 추울 때 영하 23도 정도. 와 23도면 진짜 러시아인데. 자 그럼 바로 자 오 이 새끼 방금 팔타쿠린 것 같은데? 살아있어요 지금. 오오! 아 살아있네. 자 마지막 자 돗대 아니. 자 이렇게 싹 다 넣어버리고 자 여러분 원래 고구마는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고구마도 같이 저희 나가서 먹나요? 네 밖에서요. 지금 영하 12도죠? 네. 얼어 뒤져도 유튜브 찍어야죠. 자 그럼 이렇게 김치랑 지금 전부 다 준비가 되는데 저번에 여기다 뗄감을 이제 해서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이쪽에 진짜 뗄감 모아놓으셔가지고 아이고 여기 닭들 그 얘네들 청계죠? 진짜 저기 다가리 얼었네. 여러분 저거 보이시죠 지금.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안 찍을게. 잘 먹혀. 장은 지금 필요 없죠? 예 장은 뭐 여러분 이 장이 직접 하시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엄마 껌플라 했는데. 그때 제가 장 한 30년 된 거 먹었었죠? 네. 30년짜리 맞아요? 자 이렇게 뿌개서 여기 싹 다 이제 넣어버릴게요. 아 장갑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런 거 준비 안 해주셔도 되는데. 밟아버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싹 다 넣어버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뗄감 다 했으면은 요거 바로 켜버리고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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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야 도도도도도도도 자 여러분 지금 불이 로나 잘 붙고 있거든요. 자 열어버리고 어너너너너너너너 아 이게 완전 퐁당 잠길 때까지 많이 넣어야 되는구나. 기름 얼마죠? 엄마가 사서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라. 자 이렇게 넣어놓고 기름이 조금 이제 달궈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라삭라삭 열어 참마자 참마자 먼저 갈까요? 잘 가요. 야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뼈까지 씹어버릴 수 있게 아주 그냥 지대로 튀겨버릴게요. 아 뜨거워. 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멀리 가야겠다. 야 마지막 돗대 아예. 야 여러분 진짜 지금 제대로 튀겨지고 있습니다. 어분이 그 손 지금 타시는 것 같은데 약간. 어 뭐야 이거. 약간 거무스름해질 때까지 그죠? 제가 할까요? 네. 아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네. 근데 이거 튀김할 때 원래 이렇게 계속 젓나요? 그래야지 좀 골고루 좀 익히 됐네. 아, 생각보다 전문적이시네요. 엄마가 알려줬네. 어휴 와 신나 버렸다. 사장님이 찍었어요? 오케이 월급 인상. 마스크를 뚫고 지금 맛있는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나무 냄새 아니에요? 맞아요. 혹시 이거 바꾸실 의향 있으세요?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이게 얼추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뼈까지 씹어먹으려면은 방금 솔직히 씹어먹으라는 대사 치실 때 원빈 솔직히 조금 생각하셨나요? 살짝 좀 따라해보세요. 와 여러분 지금 색깔이 좀 많이 변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안녕. 아이고 이뻐.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납자루. 아 이게 납자루예요? 네. 맛있어 보인다. 튀기면 다 맛있어 보여. 튀김 옷만 맛있을 것 같아요. 군소도 튀김 맛있거든요. 진짜요? 아니요. 제가 할까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색깔 보시면 아예 싹 바뀌었죠 색깔이. 자, 여러분 여기 회청 가든 PPL을 바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비가 맥히네. 어 얘는 상어인가? 혹시 이렇게 튀김 옷 입혀줘도 구별하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이거 뭔가요? 참맞아요. 이거는요? 이거 상어요. 이거는 진짜 이런 자연 아니면 못하는 거다 진짜로. 솔직히 저 올 때 빼고 한 번도 안 하시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민물고기 튀김 보쌈이 완성되었습니다. 초연한 투베람 롯나 맛있겠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아예 진짜 바싹 튀겨져가지고 이거는 다시 채로 씹어도 지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김치랑 해가지고 그냥 싸먹으면 되는데 김치가 약간 민물고기 100마리인 분이긴 하거든요.
다 드셔야 돼요.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진짜 아. 저는 전기톱 평생 안 살 거예요. 먼저 한번 드셔보시죠. 아, 손 떨리네요. 이거 먼저 먹을게요. 납자로. 납자로 먼저 도전. 냄새 좋아요, 진짜. 어, 냄새만 한번 맡아보시죠. 냄새. 아, 수염에 조금 닿았는데 괜찮으세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평소에 민물고기를 안 드신대요. 지금 억지로 드시고 왔거든요. 사실 김치랑 이렇게 안 싸먹거든요. 맛있어요. 진짜요? 진짜 맛있어요. 가시가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맛이 어떠셨나요? 가시가 근데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김치 하나 딱 한 다음에 이게 뭔가요? 종류가 아까도 아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납자루 같아요. 자, 여러분 저도 납자루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돌돌 싸버려가지고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괜찮죠? 생각보다 다지랑 느낌은 하나도 안 나고 문제가 뭐냐면 생선이라는 느낌도 안 나요. 김치 때문에 생선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나왔네요. 화면에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이고 좋아하네. 사람이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어... 지금 김치만 먹고 싶을 거예요. 그거 괜찮아? 그냥 더 먹어 임마. 자, 바로 싸서 자 바로 가자. 초배를 맛있어요? 더 먹고 싶어요? 더 안 줘 임마. 저희는 납자로만 먹었으니까 다른 건 먹어. 이거 뭐 아니 카메라맨이 먹고 남은 거 가져가 이따가 먹어. 자, 그럼 지금 중간에서 갈라는데 얘 가시가 크네. 그쵸. 가시 떼려고 갈랐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참마자요. 아, 역시 바로 나오시네. 오리무진가? 이 참마자가 진짜 맛있다 그러거든요. 가시. 자, 요거 이렇게 돌돌 지금 뭐야? 카메라맨 뭐 뱉었어? 가시 있었어? 자, 참마자 여기 김치에 돌돌 싹 말아가지고 지금 바로 먹어요. 초배를. 와, 이게 딱 먹었을 때 두 가지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나는데 첫 번째 가시 맛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생선인지 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고구마 튀김이랑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김치빨이에요. 이게 김치 누구 거예요? 엄마 거예요. 아, 그리고 참마자는 가시의 느낌이 좀 나요. 가시 빼고 혼자 드시거든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저 카메라맨 지금 뭐? 니 지금 뭐 했니? 뭐 동체로 뱉었네? 가시가 많았어요? 형님 이따 집에서 욕하신다고. 카메라맨은 그랬기 이거 가시 뱉는다고. 이거 어차피 한 입에 넣고 어차피 또 살짝 뱉으시거든요. 먹뱉. 초배를. 이게 처음 들어갈 때 좋아요. 근데 나중에 가시 느낌이 살짝 나잖아요. 약간 비호감으로 바뀌어요. 맞아. 그죠? 한번 가시 씹힌 소리 나는데. 김치 맛이 떨어지면 비호감. 그냥 김치 먹자 저희. 이건 뭐예요? 이거 피레미죠? 아, 피레미 맞아요. 자, 이 피레미가 지금 제일 두껍고 굉장히 크거든요. 맞. 아니, 혓바닥이 찔렸어요. 피레미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같이 딱 하고. 네. 머리 계속 뱉으세요. 마지막으로 딱. 요거. 자, 같이 싸가지고 먹고 딱 마무리한 거 어떠세요? 대신에 뱉지 않기. 김치 조금만 걸로 해야겠다. 여러분, 이거 김치 크기 보세요. 김치에 생선을 싼 건데. 아까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헌터방 욕할 느낌. 아, 맛있네.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누가 봐도 억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진짜 가기가 별로 없는 거는 어떤 빵이야. 먹지 마 제발 먹지 마. 더러워. 먹지 마 안돼 먹지 마. 아야야야 뱉은 거 먹지 마. 야, 모르겠다.